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잖아요. 주차장 1, 2, 3층이 있고 1층부터 아파트다. 그럼 그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는 기준계수로 10개 잡는 이유가 뭐냐면, 자, 50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서비스 설치했다. 자, 그런데 판매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50층 이상이니까 기준 개수는 무조건 30개고요. 이거는 뭐 함정 개념이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지금 50층인데. 수원의 양은입니다. 그럼 50층 이상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4.8톤이죠. 30개 곱하기 4.8톤에서 144톤. 답이 4번 되는 문제입니다. 460번에 계단식 아파트 라인별로 2세대, 다섯 라인이 있고요. 2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는 8개씩 헤드가 설치가 되었고, 옥내 소화자는 각 라인별로 설치된 경우에 수원의 양을 산처럼 가서 오른 것은 하는데, 완벽하게 내화구조로 구획이 돼 있는 구조라고 하면 별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1대는 각 라인별 한 개씩이기 때문에 소화전이 1곱하기가 돼요. 지하구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의 건축물이죠. 라인은 1, 2라인, 3, 5라인, 6, 7라인 구분돼 있지만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에 뭐가 중요하다? 층에 설치된 수가 중요하거든요. 개수 몇 개인 거예요? 5개죠. 다섯 라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화전 수원량 구할 때는 5 곱하기 안 하잖아요. 최대 몇 개? 2개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6톤이 돼야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2.6톤이 소화전 거고요. 스프링클러는 세대 중에서 가장 헤드가 많이 설치된 세대 내의 헤드수 곱하기 하는 거죠. 8개가 된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에 세대 내 헤드수가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그게 10개를 넘어간 경우 몇 개라고요? 10개를 하는 거라고요. 세대 내 헤드가 12개씩 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10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은 세대 헤드수가 몇 개? 8개니까 8 곱하기 1.6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잖아요. 주차장 1, 2, 3층이 있고 1층부터 아파트다. 그럼 그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는 기준계수로 10개 잡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 내에는 헤드가 8개 설치했다 쳐야, 예를 들어. 근데 주차장 부분은 헤드가 뭐 100개, 200개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주차장을 봐야 돼요. 이게 복합은 아니거든요. 절대 복합 건축물은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의 헤드가 부착 높이를 봐야 돼요. 부착 높이가 8m 뭐니까? 미만이죠. 8m 미만이니까 기준계수 몇 개? 10개입니다, 10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10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이 10개 잡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은 헤드수 8개니까. 요거는 8 곱하기 1.6에다가 2 곱하기 2.6 해서 8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414번에 소방대상물 내 보일러실에 제1종 분말 약재를 사용하여 전역 방출 방식의 분말 소음 설치할 때 필요한 약재량을 맞는 것은 단 개구부에 자동폐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최적은 120, 개구 면적은 20이다라고 합니다. 120 곱하기 1종이니까 0.6이죠. 1종, 2, 3종, 4종 했을 때 제일 밑에 0.24, 1종은 0.6입니다. 뒤에 베타값 자리에는 제일 밑에가 1.8, 고위에 2.7, 4.5 자리라서 4.5죠, 4.5. 이거 알파값, 베타값. 그래서 계산하면 162 나오는 문제고요.